깔맞춤. 달림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타는 건가? 서문사거리? 202번.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3시간 1시간 반 버스 타고 한림에 왔습니다. 저희는 엔트러 사이트에 갈 거예요. 내가 진짜 잠시 잠들었는데 네가 깨웠다. 네가 눈을 뜨고 있는 줄 알아. 나 눈도 잔단 말이야. 창 밖을 보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지난 친구 아니야? 이랬어. 이게 갑자기 친구란 식이 놀라고. 아, 진짜 가깝네. 한 시간 뒤 아이스팩 담아드릴게요. 매월? 매월 가까운데? 아, 저희가 뚜벅이여가지고 가는데 언제 왔어? 다람쥐 식탁 가는 길, 아직도 가는 길. 야, 네 몸이 진짜 많이 굽었어. 아, 이걸 빡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좀 놔주실 수 있어요? 진짜 두꺼운. 아, 이거. 이걸 왜 이렇게 뜯어서 내가 다 먹을까?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를 김 빠지게. 그렇게 아까 찐 해장국에 비하면 아. 리얼 치즈 제주 당구 말차. 일주일 가량 상태가 지속된대. 리얼 치즈 제주 당근 리얼 초코. 진짜 네가 잘해. 아, 대박. 나 진짜. 만천이요? 사가리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대박이에요. 와, 좋다. 숙소 가는 길 다 온 것 같습니다. 아까 틴탑 노래 들으면서 왔잖아. 이 향수 뿌리지 마나. 아니야? 그대 최애다. 저희가 2박 3일 묵을 하가 이스케이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시동에서 묵어요. 숙소 체크인이 3시인데
2시 40분인데 들어가도 되겠지. 여기가 무인이어가지고. 무인이라고? 어, 그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비밀번호 내가 받았거든? 어, 열려있는데? 진짜? 내 슬리퍼였어. 아. 라라라라. 아, 미쳤다. 와, 여기 뭐 있어? 대박. 자쿠지 있어. 대박.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여기 두 명 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니 여기 발짝 다 남아. 친구 두 명 더 데리고 왔어 했는데. 대박. 진짜 좋다. 여기는 어, 옷장. 옷장. 옷장 짱 넓어요. 옷장 있고. 주방 진짜 넓다. 여기 바. 여기. 야, 이거 우리 저처럼 할까? 스팀제로. 이게 뭐야? 아, 밥솥. 밥솥도 있고, 양념통 용기도 있고, 다과 세트도 있고, 키친타월도 있네요. 그리고 스매그 전기포트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하나씩 다 제껴주세요. 진짜 프라이빗하다, 여기. 바다도 이렇게 보이네, 끄트머리에. 수평선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VT. 감사합니다. VT 쿠션 사야 되는 거 알지, 너? VT로 바꾸겠습니다. 룸 크기에 비해서 냉장고는 작네요. 냉동칸이 이렇게 있고, 레인지가 하나 있고, 키친타올, 휴지, 여분 있고, 도마도 있어요. 잔 진짜 많아. 잔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인잔, 샴페인잔 다 있어요. 글라스, 소주잔 다 있습니다. 현수냄비, 양수냄비, 후라이팬까지 다 있고요. 고무장갑까지 있고 크림백까지 있습니다. 가위랑 칼이랑 국자랑 다 있다. 다 있다. 그릇도 완전 세트로 싹 다 들어있고. 여기 그냥 진짜 몸만 오면 되겠다. 여기 잘 있다. 마샬 있어요. 마샬. 마샬 큰 거네요. 큰 게 있습니다. 수건 있다고 들어가지고 수건 안 챙겨왔거든요. 수건이 짱 많습니다. 이렇게 침실. 침실 있습니다. 어, 여기 콘센트 되게 센스 있게 꽂을 수 있네요. 여기는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기 세면대랑 드라이기, 휴지. 이거 뭐지? 바디 스프레이. 저희가 섬유 스프레이 안 들고 왔는데 다 있네요. 칫솔. 치약이랑 다 돼 있어요. 이게 VT 코스메틱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서 이렇게 어메니티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이렇게 있습니다. 마샬에 연결해서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자쿠지 있어요. 자쿠지로 가려면은 요건가? 어? 어? 어, 화장실 더 있다. 어, 화장실 하나 발견. 거의 진짜 그거다. 아, 완전 프라이빗한 그거네. 가족이랑 뭐 커플 오면 좋겠다. 여기 옥상도 있어서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날씨가 다 했다. 아까 그렇게 비었는데. 저희는 C동에 묵고 있고 여기 이렇게 B동이랑 A동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건물을. 밖으로 나가면은 날씨가 진짜 다 했어. 창이 너무 커가지고. 숙소가 너무 좋아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신이 없잖아. 더럽 군교에 왔습니다. 알록달록 예쁘잖아. 기저귀 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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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이스케이프 바로 앞에 있는 연화못에 왔습니다.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 벌레가 많습니다. 야자수. 와, 이국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 맞네. 이거 순서대로 색깔 이렇게 먹으랬어. 이렇게 쭈루룩. 커피는 노간지라서. 이거 어떻게 키는지 아는 사람. 모르지만 가봅니다. 올렸어. 김치. 망해버린 라면. 구제주. 구제주 어디냐? 거기는 그나마 좋나? 구제주가 어딘데? 몰라. 서귀포는 근데 진짜 완전 시골이다. 네가 서귀포 살잖아. 치료 25,000원인데. 여기가 해안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야 물이다. 물이다. 야 물이다. 바닷물이다. 물 있다. 좋아. 가자. 좋다. 야 이거 뭐 돌멩이다. 돌멩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야 이형. 이형 칼 없는데. 나 지금 세 개째다. 오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나.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딱 먹고 바다 보기도 좀 좋겠다. 성함이 김만복 씨라서. 좀 이상해졌어. 아무튼 제주도인지 밀양인지 모르겠다. 애월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 하가 이스케이프에서 차 타고 한 5분 정도 걸리네요. 새우. 그 다음에 가짜. 요리 기만. 계란은? 계란? 다음. 만복을 처음 먹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주인별 과문이 보네. 이렇게 세워서 먹어야 돼? 아니지? 높여도 되지? 조명해라.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기사님들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택시가 우연히 지나갈 것 같지가 않다. 와, 이나부 도착. 너무 힘들다. 와가는 하나 먹어볼까? 아침에 이상한 블랑로세 말고 첫 커피다. 야, 여기 와서 커피 올라가자. 부끄러워. 웃는 게 자연스러워, 얘들아. 3킬로 가보고. 브이티 스파바 들어왔습니다. 스파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바디 관리를 받기로 했어요. 관리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사 내 집에 왔습니다. 김기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조금 남은 게. 야, 네 우리 대건도 청소했지? 나 밀팅했다 이거. 원래 근데 청소한다. 아직 2분 남았네. 이거 뭐야? 몸 챙기는 것 봐. 무섭다, 야. 고데기도 있나? 고데기를 한 거야? 고데기를 왜 하냐? 웰컴 선물로 미밴드를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왜 안 줘? 사고 싶다. 그거 사서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 여기는 진짜 용량 있겠죠? 딱딱만 이거 긴 살짝만 넣어보자. 그거 알지? 닦다고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확 거품 탁 해가지고 CU 프레첼 카라멜 팝콘 진짜 맛있습니다. 존맛테 JMT 즈무트입니다. 즈무트 야, 니 마크 정식 안 먹어봤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잘 해볼 것 같아. 나는 한라봉에 꽂혔어. 한라봉. 월정리 안녕.